열심히 일했고 행복했고 때론 벅찼던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보낼 순 없죠. 마지막까지 알차게 우리의 연말을 즐겨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너무 추워서 실내로 선물을 골라보러 왔습니다. 우리 박지선 리포터의 선물을 오늘 골라볼 건데 겨울은 또 갑질의 계절이잖아요. 또 박지선 씨가 파티를 또 좋아하고. 아니 이건 어때요? 유니콘 가방. 지금 다솔 씨랑 연말 파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연말 파티라고 하면은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게 엄청난 재미거든요.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어? 다솔 씨 금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다솔 씨 딱기 대해 완전 좋아할걸? 선물은 베일에 쌓인 채 파티날이 밝아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레드로 드레스 코드를 맞춰봤는데요. 맞아요. 아니 이렇게 드레스 코드까지 딱 맞춰가지고 비슷한 듯 다르지만 다르지만 비슷하게 뭔가 이 자매 느낌으로 제대로 계획한 게 있잖아요. 뭐죠? 하나 둘 셋. 연말이. 처음부터 안 맞을 거야? 파티. 파티하는 날. 네, 요즘 이제 연말이면 많은 분들 또 친했던 지인들 만나서 이렇게 또 소소하게 파티도 즐기고 네. 한 해를 마무리 잘해보자고 또 이렇게 서로를 다독이는 시간들 많이 가지시는데 저희 둘도 한 해 수고했다는 마음으로 파티를 좀 열어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을 준비했거든요. 저희와 함께 파티를 즐겨보러 가보실까요? 파티하러 갈게요. 파티 투나잇! 뭐 할까 찾고 있다면 고민 말고 양림동으로. 아기자기한 골목과 고즈넉한 주택, 발길 닿는 모든 곳이 맛집인 양림동은 광주 여행 1번지입니다. 제가 정말 자주 가는 곳 중에 하나죠. 뭔가 이 겨울의 양림동은 뭔가 저런 빈 가지도 뭔가 움츠리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아기자기하고 너무 좋다. 근데 좀 바람이 춥죠? 뭔가 여기 실내에서 차분하게 조금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늘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전시 같은 거 어때요? 좋아요. 아, 맞아. 그 최근에 양림동에 괜찮은 전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한번 가볼까? 그럼 가야지. 우리 그런 거 다 봐야지. 맞아. 양림동 한의원 미술관에는 산울림의 가수 김창완과 한의원 작가의 2인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닮은 듯 다른 두 사람의 그림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포근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는 거 있죠? 와, 아니 근데 우리 김창완 씨 그림 스타일이 조금 다양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감정도 되게 다양한 것 같고 확실히 그 가수분이어서 그런가 예술 감수성도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멋있게 표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일맥상통 하나 봐. 전 이렇게 그림을 쭉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너의 그 한마디 말도 나나나나나 커다란 의미. 전시 볼 땐 노래 한 곡 마음에 담아가세요.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광주 여행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곳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인데요. 매번 다양한 전시와 멋진 공연으로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있죠. 지금은 비디오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서 추억여행 제대로 하고 왔답니다. 하늘마당에서도 특별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사람들이 다 핸드폰 들고 뭐 하는 거지? 저기 보니까 QR코드를 찍고 거기에 네 글자를 보내면 저게 띄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내고 지금 다들 산책 있구나. 이렇게 참여하는 거는 우리 안 할 수가 없잖아. 맞아, 해줘야지. 하나 쓰자, 하나 쓰자. 네 글자니까 서로한테 하고 싶은 말 네 글자로. 좋아요. 아, 너무 짧은데. 네 글자에 담기엔 너무 짧아.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보냈어. 과연 어떤 다솔 메롱? 에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볼까? 너 뭘 거야? 지성백. 아니, 저거 왜 저거? 자, 이제 파티를 시작해 볼까요? 야, 짜자잔. 따라라라. 연말 파티의 1단계, 숙소 예약하기.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넓은 거실과 주방. 포토존의 감성이 필수 조건이죠. 자, 우리가 또 준비해온 게 많잖아요. 자, 우선 바빠요, 바빠. 빨리 파티를 위한 세팅을 좀 쫙 마칩시다. 좋아, 좋아. 얼른 가봅시다. 짐을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준비해보는데요. 작은 소품 풍선 하나로도 분위기를 업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약간의 센스와 폐활량만 있다면 멋진 파티를 만들 수 있다고요. 어때요? 조금씩 모습을 갖추고 있죠? 진짜 빨리 사진 찍고 싶어요. 예쁘게 꾸민 날은 프로필 사진 바꾸는 날. 서로의 인생샷을 위해 열심히 찍고 찍어줍니다. 둘 다 잘 나왔죠? 너무 사진을 열심히 찍었나 봐. 아니, 내가 너무 열심히 꾸몄어. 너무 열심히 꾸미고 열심히 찍었어. 뭐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우리 얼른 요리합시다. 좋아요. 뭐 어차피 파티도 메인은 먹는 거거든. 그렇죠. 항상 멋지게 차려보자고요. 우리 요리 실력 한번 보여주자고. 완벽한 저녁을 책임질 오늘의 요리. 비법은 밀키트인데요. 특히 연말을 맞이해 다양한 밀키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취향은 고기 많이. 많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보조 셰프였잖아요. 정말 우리 네. 화려한 음식 솜씨. 많은 분들 저희의 매력을 새롭게 또 알아가실 수 있겠네요. 이제 파티도 맛있는 음식도 준비가 됐겠다. 무르 익어 가는데 우리 2022년 저무는 거 이렇게 좀 기념하며 짠을 해볼까요? 짠! 한 해도 고생 많았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러브샷 할까요? 러브샷. 아듀 2022. 야. 뭔가 한 해 고생한 거 조금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맞아요. 좀 파티로 마무리를 지으니까. 맞아. 그것도 우리가 또 1년간 프로그램 같이 하면서. 맞아요. 진짜 이런 기회는 또 흔치 않았잖아요. 너무 뜻깊고 좋네요. 맞아요. 어땠어요, 2022년은? 좋았죠. 저는 너무 좋았고 우리 박지선 씨와 함께여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나 따뜻하게 토스해 주는 거야. 나도 우리 다솔 씨랑 1년 동안 같은 프로그램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죠. 배울 점도 많고 나이 어린 동생이지만 얼마나 갓생러인지 몰라. 근데 2022년 정말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좋았던 일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우리 설탕이랑 세론이랑 맞아! 같이 우리 멍멍파크 페스티벌도 하고 우리 또 같이 출연도 했잖아요. 그때가 너무 즐거웠던 기억으로 맞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좋아, 그러면 잔 들고 우리 고생했고 2023년도 화이팅 해보자는 의미로 다시 한번 짱가 러브샷 하죠. 좋습니다. 2023년 화이팅! 다솔지선 대박나라. 여러분도 대박!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만나면 좋은 친구.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맞이하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선물 교환식입니다. 서로 뭘 준비했는지 몰라서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아니, 뭘 사왔길래 그렇게 철통 보안을 아주 꽉꾸로 안고 계셔. 엄청난 걸 사왔다고요. 아, 지금 딱 보니까 이거 포장만 이거 좀 그냥 뭐 색감 화려할 뿐이네. 이거 푹 꺼진 거 보니까 별거 없구만. 아니, 뭐가 이렇게 빵빵해. 오케이. 아, 서로 뭐 최고의 선물이라고 자부하니까 어서 한번 바꿔보자고요. 너 별로 바꾸기 싫은데. 아, 하나, 둘, 셋. 짜잔.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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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아! 나 진짜 근데 너무 소름 끼친 게 뭔지 알아? 뭐야? 우리 진짜 서로 연락 진짜. 응. 맹세. 너무 제대로 통했다. 맞아. 우리 내년이 토끼띠 토끼거든. 아, 근데 내가 호피 고양이랑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완전 왕눈이 토끼가 너무 똑 닮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얘를 골랐거든요. 겨울 해가 짧은 이유는 아름다운 밤을 보내라는 뜻.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영화도 보면서 따뜻한 추억을 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힘들었던 일은 훌훌 털어버리고 서로를 다독여주세요. 영화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특별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지금. 아차차, 연말 파티의 마지막 팁!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은 사진으로 남기는 거 잊지 마세요.